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절대 목표와 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누구 가족이나 또 가까운 분들 계시면 같이 인사를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서 꼭 성취 되어지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넌센스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수 있습니까? 네, 문제에서 나와 있죠. 구명보트 아홉 명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따라오는 개는 이수식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철들 때랍니다. 철들 때, 그리고 마지막 진짜 문제 투성인 것은 시험지입니다. 시험지는 온통 문제죠. 자, 오늘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있는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사역자, 조장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 이 절대, 절대란 말을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절대 주권 또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에 대한 말씀을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목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이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언약 안에 우리가 세워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는 바로 곧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목표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줄 압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또 신앙 고백이고, 또 사도 바울의 어, 참된 그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절대 목표를 발견한 다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런 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 살아는데요. 어,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율법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가 아니라 율법에 잡혀서 달려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로마 보금 말을 위해서 전심 전력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잡고 있었던 존재는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보금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린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되어될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살아왔다. 또 성공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패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잘 살았든 잘 살지 못했든 간에 과거, 지난 것들 벗어버리고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영적인 언약이고 영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졌는데요. 어,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바울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상을 준비해 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됩니다. 자 어, 빌리포 3장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 이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분들은 어잘 이렇게 달성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잘어 달성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달려가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미치지 못한 미달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당연히 달성해야 되는데요. 달성하지 못하고 또 진행 중에 있고 미달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빌리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맞으면 그대로 언약을 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어진다. 이 대열에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져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 안에서 복음치유와 또 24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가지신 이 절대 목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이 언약 잡고 우리가 나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뭔가 면구원성취예요 구원성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네,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성취의 응답을 어, 받아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하나님의 숨은 목표 이 목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게 뭔가면 인간의 숨은 목, 어, 목 문제입니다. 숨은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이 숨은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가 뭡니까? 어, 로마서 10.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하타내심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과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나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다 그랬는데요. 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숨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흑암 문제죠 흑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흑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숨은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는 벌써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문제. 하나님, 뭐 필요 있냐? 내가 네, 성공하면 되지. 또, 물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란 이야기죠. 성공 중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래된 이 근본되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문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우상 점술, 네 무속 문제죠. 무속 점술, 우상 문제. 이 문제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가문에 다 이렇게 영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문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후의 역사는 이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입니다. 모든 개인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섬겨야 될하나님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요 흑암에 잡혀서 흑암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옥할 수밖에 없죠. 내세 문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문제가 대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 이것이 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입니다. 이런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숨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자, 인간의 숨은 문제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목표, 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뭔가면 인간의 이 절대 문제, 인간의 문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 개인을 향한 목표예요. 개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목표를 가지고 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개인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 이것을 뭔가 하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 주 예수님 믿으라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을 위한 목표가 있어요. 지역. 우리 모두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사역자 조장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역을 향한 목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언약을 잡은 이 빌립이요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사람 같이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요.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인 잔치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향한 뜻이 뭔가 하면 지역 보금화에요. 지역 보금화 하나님은 이 지역 보금화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역에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와 조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동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속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교회가 점점 더 부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전해가지고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원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또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역자와 조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어떤 끝입니까? 인류의 종말. 그 날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야 이 끝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이 삼칠나라를 살려라, 세계 복음화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 인간의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숨은 목표, 숨은 계획이 뭔가면 바로 이 237나라, 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우리 가족들 지역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목표와 바울입니다 절대 목표와 바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전도자들, 사역자 소장은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인과 동시에 바로 바울의 목표, 바로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이 모델 중에 모델이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절대 목표가 뭐였습니까? 로마 복음화죠. 로마 복음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로마 복음화를 네. 언약으로 잡게 하셨고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도 포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방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세 절에 어, 세군데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로마 복음만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어, 살펴보다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세 구절에 똑같이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로마. 한 군데는 로마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꼭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 머스트 t 란 단어입니다. I must, you must, you mus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약입니까? 로마복음만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얘기예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언약으로 잡았죠. 내가 로마도 방문해야 된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꼭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꼭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 강한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표를 언약으로 잡고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바울은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해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관계없이 오직 로마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오직 로마 복음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믿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스를 보면요, 바울이 절대 목표를 가진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스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가진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언약을 잡았다고 해서 바울이 네, 물론 언약 잡고 달려갔습니다만 바울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나를 향한 목표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목표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극히 선한 절대 목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맞은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잡고요. 네.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를 이루시면서 바울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버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은 그러나 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절대 목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 배설물로 던져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목표 외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요. 오직 절대 목표만 향해서 달려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자이 목표는 어떤 힘으로 이 목표를 어, 이룰 수가 있는가. 자, 네 번째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힘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빌리포 4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리포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글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목표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면 되어져요. 기도.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를 내가 언약으로 잡았으면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사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목표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쓸 것입니까?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로마 보그마였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절대 목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 또 조장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요, 정말 지역 복음화하고 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잡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바울처럼 절대 목표 성취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리 성취를 누린 초대 교회입니다. 미리 이 초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미리 그 성취되는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 당시에 많은 핍박과 오류을 겪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요, 누리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절대 목표를 잡고 또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초대교회는요.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론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론을 잡고 있으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이 절대 언약 안에서 또 절대 목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초대교의 성도들이 누린 것이 뭐냐? 초대교의 성도들이 누린 것이 첫 번째는 언약을 노렸습니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숨은 문제,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노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계 복음말할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주셨고요. 또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 누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했어요. 증거.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언약 잡고 또 누리고 증거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역자 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있잖아요. 연약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누렸어요. 미래를 누렸습니다. 사행전 1장 3절이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복음 없는 미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복음 가진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를 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방법을 누렸어요. 방법. 자,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한 걸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언약 없는 세상,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잡고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또 절대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게 와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감동해 주시는 대로 따라 나가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절대 목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론을 누렸어요. 결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을 누렸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실 때요.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한 결과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죠 어떤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이 주어진 것을 알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 응답을 받는 순간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결론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한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론한 인생으로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결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미리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복해야 될 절대 계획입니다. 회복해야 될 어, 절대 계획.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니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심 전력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또 강대국 로마 이러한 힘들이 초대교회를 없애지를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없앨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절대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목표 안에서 감사하기면 하면 되어지죠.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없앨 수 없었던 또한 가지 이유는요. 나의 목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표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바울에게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목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누리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빨리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교회 주셨는데요. 교회 목표 지속입니다. 교회 목표 이것은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어떤 전도 운동 진행하는 그 기간에만 우리가 반짝하다가 말 일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자꾸 우리는 지속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숨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보금 전하게 해서 인간의 숨은 문제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반짝 운동이 아니라 이 일은 지속해 끝까지 지속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일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 초장들을 세워주신 줄 확신하고요 언약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미리 성취되는 것을 누린 이 바울이나 초대교회처럼 절대 목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실패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목표를 완전히 완성하고 달성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자, 조장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과 고기는 체코의 김요한 성교사님과 글로리아 성교사님 또세 자녀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 유 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